병은 이 분류를 아주 다양하게 할수 있겠죠. 이제 병은 병원에서 현대 이야기 의사가 잘 해결해 줄수 있는 병이 있고,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이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가 생겼다든지, 침입했다든지, 박테리아가 침입했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병원에 가면 치료를 잘 해줍니다. 아주 강력한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뼈가 부러졌다, 뭐 이럴 때는 병원에 가면 아주 좀속 시원하게 완전히 해결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고, 어떤 뭐 항생제를 써야 되는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맡겨 버리면은 완전히 해결해 주니까요. 그런데 의사들이 치료를 못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그외 요즘 근래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병들요.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그리고 만성 통증, 뭐 이런 병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근래 많아지면서 또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되는 병입니다. 병원에 가긴 가지만은 오랫동안 약을 먹지만은 약쓸 때는 조금 나아졌다가 또 악화되고, 이렇게 해서 평생 약을 달고 사는 그런 이제 병들이죠.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의사가 잘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맡기십시오. 그러나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를 못 해주는 병은 맡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왜 병원에서 해결을 못 해주는가 하면은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 습관은 본인이 고쳐야지 누가 고쳐줍니까? 먹는 것, 잠자는 것, 그리고 마음 쓰는 것, 이런 습관은 환자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절대로 대신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나빠서 생긴 이런 병은 자신이 고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쳐야 되는 습관의 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병원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오라 그러는 대로, 하라 그러는 대로 꾸준하게 하지만은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고쳐야 될 것을 의사한테 대신 맡겨서 약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신이 고쳐야 될 병, 다시 말하면 나의 습관이 나빠서 생긴 병은 병원에 맡기지 말고 수술 하십시오. 우선 급할 때는 임시로 약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맡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생겼는지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드셔야죠. 그게 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안 되고, 현미, 채소,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연 상태의 식품, 가공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요. 물론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씀씀,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병들이 낫습니다. 모든 병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병은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약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서 병원 안 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맡길 병인가, 내가 해결해야 될 병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위에 병원에 오래 다녔는데도 병이 안 낫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병이죠. 그건 가봐도 역시 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그런 병들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뭐이 통증 있는 병이나 뭐 이런 등등에, 그리고 비만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자신만 자신이 그 문제를 분석을 해서 해결하면 되니까, 그것을 병원에 맡겨서 또 해결이 안 되는 약을 써서 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지.